소리 없이 죽어가는 간. 간경화가 40, 50대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제가 좀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걸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병으로다가.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 간경화. 무엇이 간을 망가뜨리는가.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급증하는 지방간. 당신의 간은 안전한가? 간경변으로 되면 간암 발생이 1년에 적게는 2%에서 많게는 5%. 그러니까 20명 중에 한 명은 매해 간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간경화로부터 간을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을 공개한다. 늦은 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간경화 환자가 실려왔다. 올해 33세 김희차 씨. 까맣게 변한 얼굴빛과 정신까지 혼미해 보이는 그는 한눈에도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 한 달 생긴 거는 저는 조금 21일 정도. 그 이번에 간경변 진단 받은 거고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한 달 생기고. 간이 망가지면서 합병증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배는 복수가 차서 터질 듯이 부풀어 있었고 눈은 황달로 노랗게 변색돼 있었다. 갑자기 이렇게 점점 더 심해져요, 황달도. 애들아 젊은 게 그런 거 생각 안 차나요. 미리미리 내가 체크했으면 이러곤 않지요. 그래서 답답하고 죽었어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화근이 됐다. 결국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을 정도로 병이 악화된 것이다. 효자도 효자 이러는 효자 없는데 이러고 아픈 게 속이 너무 쌓여. 거실에서 다 빼주고 나는 죽어도 이놈이나 살아. 간염에서 시작했고요. 지금 간경변까지 진행된 상태고 그로 인해서 지금 복수까지 차고 신장 기능까지 많이 나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약물 치료로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간 이식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간은 표면이 매끄럽고 말랑말랑하며 선명한 붉은색을 띈다. 반면 간경화가 진행된 간은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딱딱하며 색깔은 탁하다. 간세포들이 파괴됐기 때문이다. 간경화가 위협적인 질병인 이유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피를 통해 응급실로 실려온 김기현 씨. 중증 간경화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식도 정맥류 출혈이다. 손님 많이 아프세요? 배가 아파. 아이고 나 죽겠네. 통증을 호소하던 김기현 씨가 또다시 피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증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서너 번 돼요. 피 토한 지가 지금. 근데 지금 조금 한 2개월 됐나? 2개월 정도 좀 괜찮다가 도로 또 토해서 지금 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안 했었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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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 김기현 씨의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다. 지혈을 하기 위해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다. 합병증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간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간경화 환자에게서 식도 정맥류 출혈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장에서 나온 혈액 가운데 일부는 장을 거쳐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간경화가 생기면 혈액이 간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혈액이 옆길로 새서 위나 식도의 정맥으로 가게 된다. 갑자기 증가한 혈액량으로 위나 식도의 혈관은 풍선처럼 늘어나고 결국 파열되는 것이다. 하루에 1시간. 운동은 최인우 씨에게 중요한 하루 일과다.
그 역시 간경화로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들을 겪었기 때문이다. 3년 전 간경화를 진단받은 후 여러 가지 합병증이 찾아왔다. 다리에 부종이 심해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식도 정맥류 출혈까지 겪으며 힘든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제가 좀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 주변 정리를 나도 뭐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은 아이고 뭐 내 나름대로는 내가 후회 없이 살았으니까 뭐 지금 죽는다고 해서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주위에 이제 이렇게 그 친구들이나 그렇게 그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죽는 걸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병으로다가. 간경화는 소리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정체를 드러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많은 양의 코피를 쏟은 후 간경화라는 것을 알게 됐다. 숨으로 막았는데 계속 거기 흐르더라고요. 줄줄줄.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화곡동에 있는 그 병원, 내과 병원을 갔었는데 그때에서 이제 간이 안 좋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한 2년 전 정도에 예. 그때가 간경화를 진단받을 당시 최인호 씨의 간 손상 정도는 심각했다. 검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수치가 보면 굉장히 높죠.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된 간 기능 수치는 정상 범위보다 무려 8배나 높았다. 초음파 검사 결과 간의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해 딱딱하게 굳어 있음이 확인됐다. 물론 이제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돼가는 과정 중에 있긴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 기능이 많이 회복이 됐고 그다음에 진행도 이제는 완전히 멈춘 건 아니라고 봐도 이제 완만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간경화는 심할 경우 간암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지난 3월 간암 판정을 받은 백규현 씨. 가족력이 있어 신경을 쓰긴 했지만 자신의 일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우리 언니가 둘이 다 간암을 돌아갔었거든요. 언니가. 그리고 언니는 늦가가 발견해가지고 수술이 안 되고. 간암 그런 거는 우리 집안하고는 관계없는 건 줄 알았어요. 막상 이제 연락을 딱 받고 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나에게도 이런 게 올 수 있는 거구나. 참 많은 생각을 했었죠. 다행히 백규현 씨는 간암 초기에 발견돼 간암 부위를 도려내는 간 절제 수술이 가능한 상태다. 간 절제 수술은 종양이 크지 않고 혈관을 침범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간의 상태도 건강해야 한다.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간을 절제하기 전 초음파 검사로 종양이 있는 부위를 다시 확인했다. 이게 암이 있는 데고 생겼네요. 이게 여기랑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혹같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암이 있는 데고요. 종양의 크기는 2cm, 간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백규현 씨는 간의 20%를 떼어내야 한다. 종양이 있는 부위는 표면이 우들투들하게 변해 간경화도 심했다. 암이 있고요. 아까 우리 봤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 산 그 사람 눈사람 모양으로 보였던 게 여기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요. 이 암은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제가 되는 환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복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황달이 없어야 되고요. 그 황달이나 복수가 없는 경우에도 저희가 그 간에서 대사 능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간 대사 능력이 아주 안 좋을 경우에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부민 같은 거 잘 만들고 우리 몸에 부종도 없고 황달이 없고 복수가 안 생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